부드러운 목소리 나른한 봄바람 안녕하세요, 첸입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발매가 이제 이틀째 날인데 오늘 M카운트다운에 출근하게 됐습니다. 아직 녹화를 하기 전에 한 2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이제 슬슬 준비하고 옷도 갈아입고 해야죠. 뭔가 무대를 막 정말 당연히 잘해야겠지만 잘해야 된다는 것보다 빨리 순댕이들한테 이 무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무대를 통해서 우리 순댕이들이 기다렸던 것만큼 또 자랑스러울 만한 무대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이죠, 활동이. 이제 또 음악방송 한 주도 있고 그 외에 또 저희가 준비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제 하나하나씩 해가면서 우리 많이 만나서 우리 이번 활동도 알차게 행복한 추억들로 많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또 마저 녹화 준비를 해야 돼서 여기서 인사하고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잘 오셨습니다. 첫 방 무대. 이 엘리베이터 되게 오랜만이네요. 오늘 이번 활동 때 역조공도 준비를 했죠. 마음에 들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핑크 컵 색깔 너무 귀엽게 잘 나왔던데? 저도 하나 가지려고요. 진짜로 제가 좀 커피 음료를 많이 마시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니, 쓰고 있지 않죠. 요긴하게 마시고 있는데 요긴하게 쓸 겁니다. 핑크색 컵 너무 귀엽고 이번 활동 때 뭐 당연히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무대로서 이렇게 보답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음악방송 산옥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작은 선물로 소소한 재미를 드리는 것도 또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잖아요. 그게 이번에 좀 여러분들께 마음이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 오늘 첫 방부터 이렇게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무대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어제 녹화가 끝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오늘 녹화를 하면서 오늘 같이 노래를 또 따라 불러주셔가지고 많이 놀랐습니다. 우선 발매 축하합니다. 발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제네네 발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이런 거 언제 준비해 주셨어요, 진짜? 도어 너머의 너머의 첸 IMB101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직원들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번 앨범 제작할 때 유독 느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정말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너무 많이 느꼈고 너무 좋은 결과가 나왔고 이 스마일처럼 우리 모두가 웃는 그런 날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거 한 조각씩 할까요, 그래도? 아유, 감사합니다. 또 앨범 모양으로 이렇게 또. 아이고. 크림이에요, 이거? 치즈? 너무 민망한데? 우리 같이 먹을까요? 나 저 이렇게 좀 뭔가 주목받는 거 좀 오늘 좀 창피한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와, 진짜 IMB100에서 첫 번째 앨범이죠. 고생하셨습니다! 드디어! 고생하셨습니다! 됐어! 됐다! 이제 먹는 일만 남았어요. 오늘 또 첫 방이죠. 오늘 M카운트다운에서 첫 방을 하게 됐는데 오늘 좀 유독 우리 엑소엘 팬 여러분들의 노래소리가 더 잘 들렸던 것 같아요. 이번 무대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느낌도 너무 저에게 좀 새로웠고 조금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도 있죠? 이틀간 또 잘 부탁드리고 역조공 선물로 이제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마음에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과 이번 활동을 좀 추억하고 싶어서 그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이 앨범을 함께해준 우리 아임비백 식구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앨범에 참여해준 많은 아티스트분들과 작곡가님, 작사가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무사히 첫 방을 잘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나머지는 저의 몫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제가 보답하는 저의 몫만 남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먹을까요? 나는 아직도 엔딩 포즈가 제일
아 실수였다. 자. 너는 행복하길 바래 어디에서라도. 나 이런 거 하지 않을래. 다시 할까요? 아 근데 진짜 왜 안 했지? 나 완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 이런 준비했는데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여기다 냥 써야 되는데 공룡도 있는데 이런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이제 엠카 생방송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엠카 카운트다운이죠. 정말 오랜만에 오늘 이렇게 음악 방송에 오게 됐는데 이 환경이 조금은 어색하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엑셀 팬 여러분들께서 산옥 이렇게 응원 와주시고 해서 저도 오늘을 되게 즐겁게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생방에 올라가면 생방에 계신 우리 팬 여러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인사 또 잘하고 올게요. 오늘도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맙고 빈집 첫 공식 활동 엠카운트다운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출발! 다녀올게요. 선생님들 안녕! 오늘은 뮤직뱅크에 왔죠. 이제 저는 산옥을 끝내고 왔는데요. 오늘 한 번에 산옥이 끝나버렸어요. 그게 조금 아쉽지만 저의 산옥을 이렇게 응원해 주셔 멀리서도 오셨더라고요. 막 각 나라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정말 다양했던 것 같아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산옥도 덕분에 저도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의 또 선물이 있었죠. 바로 핸드크림. 핸드크림을 골랐던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엑스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저희 버블에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셀카를 공유를 하곤 하는데 가끔 뭐 저의 입술과 저의 손 상태가 너무 건조해서 저의 보습을 항상 신경을 써주셨어요. 그게 기억이 나서 우리 선생님들도 다들 촉촉하게 보습 잘 챙기라고 한번 골라봤습니다. 오늘 산옥도 너무 즐거웠고 오늘 세트도 정말 예뻤던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오늘 산옥 너무 와줘서 고맙고요. 응원해줘서 고맙고요. 이제 내일 음악 중심이 남아있죠? 음악 중심에서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생방 올라갈 준비를 하고 올게요. 자, 안녕! 고생했으면 이제 생방송에 올라가는데 가서 우리 생방송 응원 안준 엑소 팬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의 두 번째 음악방송인 뮤직뱅크까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산옥 때 와주신 우리 선생님들 너무 고맙고 다시 한번 너무 고맙고 생방송에 이렇게 다 같이 엔딩에 이제 전출연진 다 갈 때도 참 이렇게 곳곳에서 손 흔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귀여워요. 너무 고맙고 항상 그렇게 볼 때마다 참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음악방송 하면서도 덕분에 제가 더 많이 힘을 얻어가는 것 같고 이제 내일은 음악중심입니다 여러분. 음악중심이 아침 이른 산옥이긴 하지만 저는 뭐 괜찮지만 이렇게 이른 산옥 할 때마다 항상 와주시는 우리 엑셀 팬 여러분들이 더 피곤하니까 그게 가장 먼저 신경이 쓰이는데 내일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헛되지 않게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는 이만 퇴근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시각 6시 40분입니다. 계란김밥. 아, 턱 아프다 이거. 샌드위치도 있지롱. 참치김밥에 할라핀이 진짜 잘 어울린다. 되게 식단하기 좋은. 진짜 건강하게. 커피. 맛있어. 어제 저녁에 유튜브를 넘겨보다가 김치찜을 보는 바람에 김치찜을 먹었습니다. 평양냉면을 좋아하는데 이제 날 조금씩 풀리고 있잖아요. 좀 덥기도 하고 평양냉면을 드셔보신 분은 알겠지만 뭔가 슴슴하다.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맛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본 건데 평양냉면에 염분이 많다고 합니다. 찾아봐야 돼. 염도. 염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라면 국물의 염도가 1.2, 평양냉면의 육수 염도가 0.75, 그리고 지점마다 다르겠지만 0.95인 것도 있고요. 오늘 마지막 방송이죠. 이번 앨범에 아침부터 산옥이라 식사도 든든히 하고 우리 순둥이들은 더 일찍 왔겠죠. 너무 고생하지 않았을까 조금 걱정스럽기도 한데 나 무대 가면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옷 갈아입고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음종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얼른 빨리 무대 올라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파이팅! 어디에서도 오늘 음악 중심까지 산옥은 끝났죠. 아직 본방이 남아있고 오늘은 너무 특별하게도 저희가 산옥 와주신 우리 기술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그만한 자리를 하나 마련을 했어요. 지금 또 이제 준비를 하고 또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날씨가 이제 햇빛이 들고 있어요. 비가 안 와서 너무 다행이고 또 오늘 무대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이번 활동의 마무리는 끝이 아니죠. 사실 방송 활동은 여기서 지금 다 끝이 났지만 저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들은 많이 있으니까 또 추가적으로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자리 더 앞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어요. 빨리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앨범은 다 들어보셨죠? 네! 앨범 얘기는 안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빈집도 너무 좋고 별던 언탄들도 좋고 세상도 좋고 어울리다 보니 정말 다 좋은데 오늘의 가장 어울리는 노래, 지금의 저의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 당연히 빈집을 제외하고 저는 오늘 회상이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식사 정말 꼭 챙겨주세요, 여러분. 제가 느낀 건데 사람 역시 먹어야 힘이 납니다. 맛있는 거 꼭 챙겨드시고 귀찮다고 거르지 마시고 딱 가시는 길도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엑셀 팬 여러분들까지 같이 만나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드리는 일이었고 새벽부터 오늘도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맙고 음악 중심까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러 갈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음악방송은 끝났지만 뭔가 사실 저한테는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본격적인 뭔가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느낌? 하루라도 빨리 만나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한 주 동안 응원해줘서 고맙고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방송국에 와서도 어깨가 든든했던 것 같아요. 매번 이렇게 우리 엑소일 팬 여러분들이 응원해주는 모습 볼 때마다 제가 더 힘이 나게 되는 것 같고 또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힘을 내야 될 것만 같은 마음이 드네요. 네, 좀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